그 시리아 방성대국을 지금 박저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편의점 애청자들이라면 기본 어떤 담론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릇된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데, 오늘 기념사에서, 뭐, 자유 50번 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통일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북한 인권입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고,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앞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그리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미래 살 때도 암담한데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먼저 온 통일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받을리 만무한 거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광복절날 북한을 상대로 뭐 선전포고 같아요. 저는 그래 느껴집니다.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예, 거다. 선전포고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를 통해서 그래서 자유를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북한은 이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저도 북한 싫어해요. 북한이 싫습니다. 그냥 그렇죠. 예, 싫은데. 내가 이제 북한을 싫어하는 것과 북한을 하나의 이제 뭐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북한의 그 북쪽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거는 핵무장까지 한 정치 세력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 요약을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해서 그 흡수 통일을 하든지 그렇죠. 대화는 어차피 안 하겠다라는 거고 아니면 뭐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맥락에는 뭐 북진 통일하겠다라는 그런 거니까 예, 그렇지. 이승만 그거예요. 북진 통일 논이에요. 이승만의 북진 통일 논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는 없고 우리는 진영 대 진영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비핵 저기 삼촌이었나요? 저 1993년 YS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MB도 비슷한 얘기하고 이제 박근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다. 그러냐면은 적대적 공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만약에 정말 붕괴시키고 싶으면은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적대적으로 하고 할수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양당에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두 당이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그 내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고 국민의힘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민주당 공격하고 여기에서 온건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혈당이 없어지지. 혈당이 없어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금 남한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은 북중러는 더 결속할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총수단을 다 동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네. 전쟁에서 북한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예전에는 미국이 유일한 그쵸. 돌파구여서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처지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필요하면 핵협상 통해서 내려놓고 뭐 연락부라도 설치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러시아 손잡고 미국 아니 그 저기 뭐야 무기 팔면서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을 으흠. 유지할 수 있다면 기근만 벗어나서 그 문제 없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없어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고 예전보다 아니, 그리고 일단은 예. 그 보수 세력이 사실은 가장 놀랐던 게 이전에 하노이 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런 일이 되었다면 사실은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가장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보수 세력은 사실 북한 먹고 사는 거예요. 북한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북한에 대해서 막 뭐 자유라고 얘기하는 게 김준일 평론가가 좀 말씀하시다 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결국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이 분단 상태나 이 적대 상태는 더 강화되거나 교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대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베른 장비 얘기했잖아요. 더 화합하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민주당 정부가 좀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예컨대 대북 관계를 봤을 때는 존재를 인정하고 다가간다 이럴 때 하고 아예 너네 하는 건 다 틀렸어 이 새끼들아 우리가 맞아 너희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거하고는 교착이 더 커집니다. 욕은 하지 아 죄송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오늘 강복절이다 보니까 네. 교착이 더 커지는 네. 상황이고 그걸 원하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원하는 게 이 한반도 중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당연히 원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게 통일되길 바랄까요? 아니요. 러시아, 중국 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일본은 난 더 원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니 분열을 해야 본인들의 여지가 이득이 개입의 있고, 여지가 생기잖아요. 이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나아요. 예. 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해관계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사실 또 이것도. 그렇죠. 예. 아니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2005년 9.19 공동 그저 성명이 나왔을 때 9.19가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 정부 때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9.19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때 6자회담 틀로 이제 동북아 다자관계가 그쵸.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일본 기자들이 진짜 열심히 취재해요. 네, 그 왜? 일본 기자들도 사실은 약간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재해서 정부에 줘요. 맞아요. 네. 그냥 한 몸이야. 일본도 일본 기자, 중국 기자 장난 아닙니다. 한국 기자들만 막 정부 전체주의 국가였잖아. 아, 전체주의 국가였잖아요. 하나랑 기자들만 막 외교부하고 싸우지. 그 나라들 안 그런다. 중국은 뭐 지금도 그렇고 네. 상황이. 네. 뭐 미국은 뭐 잘 모르겠어. 네. 근데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 동북아 특히 이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 근데 그 저는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서 주권을 가진 그 국가답게 대외협상을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그렇죠. 종속 스스로 종속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북한을 향해서 이러면 우물풍선 또 올 것 같고 우물풍선 그렇죠.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상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 이유가 있는 포석이었던 거예요. 그죠? 독립기념관장도 국사편찬장도 네. 다 뉴라이트로 깔고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맥락이 있는 거다. 그냥 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보수가 이제 주류가 보수 쪽에서는 얘기해요. 친일 쪽은 우리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해왔지만은 이번 국면에 들어와서는 한국 보수의 주류는 친일이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게 100%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아, 100%라고 예. 얘기하지만 또 고발당해. 99%. 한국에 왜냐면은 그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 국민의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당직자잖아요. 네. 이분이 어제 나와가지고 저기는 밀정이다. 야. 이종찬은 저기 일본 구구의 밀정이 기쁨조, 아니라 기쁨조다. 기쁨조다.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감히 이종찬한테. 야.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8월 13일에 이제 사설을 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그 독립운동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네. 근대화의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지 않는 거, 그리고 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거를 위해서라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제 사과 그리고 입장 태도 이게 네.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다 깨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데 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은 자, 북한한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한미를 더 이제 결속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이제 자민당 쪽하고 정계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론 보도도 나와요. 지금 네.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이 있을 때 다 뽑아 먹어야 된다. 네, 네.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라서 이게 다 사도광산이고 뭐고 다 가능하다고 일본 참여연이 얘기했다는 거죠. 예, 예, 실제 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은 정권 교체가 맨날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언제 또 기조가 바뀔지 모르니까 윤석열이 있을 때 우리가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매우 팽배하게 하고 그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윤석열은 독도다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다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 위안부나 이제 강제징용 제3자 면제야. 일본한테 네. 완전 면제부를 준 거고 사도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일본이 원하는 불가역적으로 지금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내년 60주년에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김준영 의원이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예. 면제부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거 외에도 다른 부수적으로 뭔가가 나올 가능성, 일본에 퍼줄 가능성이 있다. 네, 불가역적으로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결국은 북한을 이제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유 가치 연대가 중요하고 얘들하고는 더 이상 적치면 안 돼. 지금도 그런 논리였는데 오늘의 그게 경축사에서 나온 게 딱 그거 논리를 그거죠.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심각하다. 이거는 이념 반란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게 보통 심각한 네.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이종찬 광복 회장이 사실은 보수의 뿌리를 두고 계시고 전직 안기부장이고 이런데 보수 쪽에 서정욱 변호사는 또 이분은 인정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그 김대중 정부에서 안기부장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하신 맥락이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89입니다. 내년에 90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입니다. 이걸 체득해야 합니다. 절대 역사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건국 기원 4357년. 서기 2024년. 대한민국 106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보수 아닙니까? 진정한 보수 보수예요. 아닙니까? 진짜 보수예요. 네. 지키려고 하는 네. 보수. 그러니까 나는 보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예요. 그렇죠. 보수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보수 참칭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장성철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수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기회주의자라고 봅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그 식민지 근대론자들 보면 대부분 기회주의에 가까워요. 그게 왜 보수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일본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한 거잖아요. 네. 그 필요하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이종찬 강복회장 뭐 제가 뭐 잘 이렇게 논평하고 할 뿐도 아니지만 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보수인 거예요. 네. 한 번도 변함이 없잖아요. 네.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컨대 대통령의 친구의 절친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본인이 네.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아주 앞장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진정한 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된 정부 수립이고 그다음에 48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해방정국에서 네. 뭐 단독정부 수립이냐 뭐 이런 논란 역사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전두환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근현대사 교육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막 고대사 위주로 하니까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는데 8월 30일 날 검정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부가 확인 안 해줍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김영호 의원이 요구를 해도 교육부가 확인을 안 해줘요. 나오면 봐라 이거예요.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네. 이거 교과서 채택해서 교육하는 학교들이 또 있겠죠. 있을 거예요. 있겠죠. 예전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일본의 역사 왜곡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도 배우는 거죠. 거죠. 네. 이거를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야 된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것까지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심각하죠. 역사.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네. 아, 역사 책이 뭐 그런 교과서 같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뉴라이트 계열에 당장 바뀌지는 않는 게 저는 굳건히 믿고 있거든요. 국민 대다수가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아니면 일부의 기득권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곡하가세라 그러죠. 자기가 필요하니까 학문을 이용해서 이념을 이용해서 붙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역사 교과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미래가 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영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네. 좀 더 투쟁하고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넘어가서는 이제 될 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특히 이제 학술적 자유다, 학문적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학문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그거를 네. 박해를 하거나 아예 입도 못 열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 주류로 나와가지고 주요 자리를 꿰차는 게 문제인데 네. 궤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도 어제 그 YTN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1919년이 우리의 건국일이면은 그러니까 건국일이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제에 지배당한 게 36년이 아니라 9년으로 축소되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했어요. 네. 제가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나치 독일한테 프랑스가 침공을 당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망명 정부, 영국으로 도망갔고 프랑스 정부가 네. 그리고 BC 정부가 들어요. 네. BC가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BC 내각. BC 정부가 40년부터 44년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 다 숙청 엄청나게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반역자에게 그 뭐였죠? 저기 까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과거의 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죄를 용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자, 프랑스의 정부의 적통성은 BC 정부에 있나요? 아니면은 저기에 있나요? 망명 정부에 있나요? 드골한테 있는 거예요.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4년 동안 나치한테 지배를 당한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BC 정부가 아니라 망명 정부가 드골이 있었던 거기가 우리 정부고 하지만 얘들이 이렇게 망명 정부가 그러니까 가짜 정부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4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임시 정부가 1919년에 있어가지고 일제 지배당한 게 9년밖에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36년은 36년을 지배당한 거고 네. 우리의 정부는 정부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어느 나라 전 세계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뉴라이트들만 해괴한 논리들을 이게 마치 본인들이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석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일본 국민이냐 한국 국민이냐 뭐 어느 나라 국민이냐 조선이 여권 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네. 국민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궤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럼 프랑스 사람한테 네. 너 그러면 독일 국민이야 BC 정부 치하에서 독일 국민이야 프랑스 국민이야 물어보면은 돌맞아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야 큰일 나네. 아니 아무리 망명 정부라도 네. 엄연하게 거기에 그렇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해괴한 논리들을 지금 마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뭐 역사학자인가요? 역사가 이제 과거하고 또 현재 미래 대화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역사학자가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실들은 존재를 하죠.
우리가 지배되는 실효 지배되는 모습도 있었을 거고 망명 정부가 있었을 거고 마음적으로 글로 갈 수도 있고 네. 현실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후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 네. 우리는 얘들이 우리 쪽이다 지배받던 게 너무 좋았어요라고 선택할지 투쟁하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임시 망명 정부가 맞다고 보는지 네. 프랑스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당연히 4년간 비시 정부가 다 지배했었고 나중에 숙청했지만 그 현실상으로는 나치 정부였던 거잖아요. 독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지네들 기득권을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자꾸 대면서 선택을 하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을.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다 지나간 역사 논쟁을 다시 끌고 와서 혼동의 복판에 국민들을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막 사느라 바빠가지고 특히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이미 다 정리된 거니까 애들 시험 보느라고 봤지 네. 이제 커서는 역사 공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건국 시기를 가지고 뉴스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건국 시기가 1919년이냐 44.6, 1948년이냐 38.2, 30대에서 50대는 1919년, 70대 이상에서는 1948년이 우세하고 20대, 60대는 팽팽하고 경기, 인천, 호남은 1919년, TK는 1948년, 서울, 충청, PK는 팽팽. 이게 야. 진영별로 이게 다 민주당 지지층은 1919년, 국민의힘 지지층은 1948년. 두 동강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 전문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안 되죠. 헌법 예. 전문대로만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구리의 한거한 살고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3.1운동 네. 임시정부 네. 4.19 이렇게 또 하나 이거 누가 했는 줄 알아요? 이승만이었어요. 아니, 상해 정부 첫 관보에서 대한민국 정부 30년이라고 썼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헌법에 넣은 거는 박정희가 아마 넣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하기 맞다면 네. 정확하진 않아요. 이승만 박정희도 두 전직 대통령도 그 보수가 되게 좋아하는 상해 임시정부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헌법에 반영된 거잖아요. 헌법 전문이 헌법 조문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전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외워야 되고 우리는 그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네. 첫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의 시작이 상해 임시정부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헌법 바꾸든가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난 단독 정부 수립했고 뭐 이렇게 바꾸든가 바꿔지진 않겠지만 때를 쓴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계속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